안녕하세요. 포커서스 조지아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티빌리시에서 서남쪽으로 약 4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바르지아라는 동굴 요새를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지아 동굴 요새는 티빌리시 그리고 보르조미 그 다음에 바르지아로 연결됩니다. 보르조미에서 1박을 하고 바르지아를 가시거나 또 보르조미의 숙소를 정하고 아할치케, 바르지아 등을 또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르지아는 12세기 조지아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12세기에 조지아의 여 황제라고 불리우는 메페, 타마르 메페에 의해 건립됐습니다. 바르지아라는 뜻은 삼촌 나 여기서 이런 뜻으로 어린 시절 바르지아를 건축 당시 타마르가 이 동굴에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삼촌이 바르지 타마르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삼촌 나 여기 있어 라는 얘기로 인해서 바르지아 라고 해서 바르지아라는 지명이 형성되었습니다. 바르지아는 높이 300m에 약 500m 길이로 동굴이 구성되어 있고 1500개의 동굴 6,500개의 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교회, 와이너리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고 현재는 몽골의 침략과 터키의 침략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약 30% 정도만 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바르지아 동굴 요새는 티빌리시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고리 지역에 위치한 우플리스치케라는 동굴 도시를 보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우플리스치케는 기원전 7세기경에 만들어졌으며 갑파도키아 역시 우플리스치케를 보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바르지아로 올라가는 길이 버스로 차량으로 이동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약 40분간 가파른 길을 걸어서 올라가야 했었는데 요즘은 차량을 통해서 걸어서 올라갈 수 있고요. 올라간 뒤도 역시 그러고도 또 1시간 이상 좁은 길을 이동하면서 관람하게 됩니다. 혹시 협심증이라든지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가셨던 길로 위에서만 전망대를 통해서 보시고 내려가는 길을 통해서 내려가지 마시고 다시 돌아와서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교회 왼편으로 이동하게 되면 수도사들이 이용했던 샘물, 우물이 있는 곳이 나오고 또 이어서 교회 뒤쪽으로 가파른 길을 통해서 경비 초소가 있었던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가 경비 초소 전망대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교회의 바로 옆에 이렇게 가파른 길로 또 내려가게 돼서 이 길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교회 내에 있는 교회 앞길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에는 현재는 사진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2세기 그려졌다고 하는 타마르 여왕, 지금 보시죠? 타마르 여왕과 조지 2세, 아버지 프레스코아가 있고 그 다음에 3종이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됩니다. 이렇게 좁은 길을 통해서만 그 내부로 올라갈 수 있고 전망대 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이라든지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올라가지 마시고 그냥 왔던 길을 계속해서 내려와서 돌아보신 다음에 시설들 내부들만 교회라든지 주변 건물들을 보시고 다시 오셨던 길로 돌아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르지아 오른편으로 이어져 있는, 그러니까 바르지아를 등지고 있어 오른쪽 편이 터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터키의 침략으로 결국 이 바르지아 요새들이 많이 파괴되고요. 결국은 13세기 이후에 몽골의 침략 이후에 터키에 의해서 아할치케라는 지역에 가시면 라바티 캐슬에는 무슬림 사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타마르 죽음 이후에 조지아는 완전한 붕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지금 이 계단이 바로 최종 바르지아를 다 보시고 내려가는 가파른 길입니다. 특히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은 상당히 공포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셨던 길로 돌아가셔서 내려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영상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실제 가셔서 보시면 더 멋진 풍경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